I'll be back.맛집을 찾아서 춘천 육림곡에 위치한 경양식 1988 나이트 춘천 여행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맛집 중에 찐 맛집. 1988년부터 어머님의 맛을 이어받아 벌써 6년째 돈가스 맛집으로 춘천시민 누구나 아는 현지인 맛집이지. 이야, 옛날 향기 물씬 나는 골동품과 레트로스러운 인테리어, 어라 옛날 빙수기와 100년도 넘은 LP까지?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경양식 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함박 스테이크, 등심, 돈가스. 이 집의 핵심은 바로 스프지. 밀가루와 버터를 볶아서 1시간 이상 룰을 저어서 만든 스프인데, 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부드럽고 맛있어서 리필했지롱. 오늘의 메인 함박 스테이크. 뭐다? 좀 작은데? 패티 위에 계란 썰어볼까나? 와, 고기가 두껍네. 패티와 계란을 그대로 입으로. 와, 육즙이 터지면서 계란이 잡아주는 맛. 샐러드와 함께 먹은 느끼함도 사라지고. 야, 옛날 생일 때만 먹는 함박 맛이 생각나네. 다음은 등심 돈가스. 옛날 갬성 비주얼인데 돈가스 소스도 평소 먹던 맛이 아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가 않아. 고기도 식감이 살아있어서 쫀득쫀득하고 맛있네. 마지막으로 갬성의 끝판왕, 겨울엔 팥빙수지. 아, 왜 이렇게 춘천에 맛집이 많은 거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육림 고개 경양식 1988. 땡큐.